정말 떡상을 하고 있어요. 연락 많이 주세요. 어, 발도 약간 좀 삐딱하게 하고 예. 자세 좀 삐딱해지신 것 같은데 아 왜 갑자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조달청의 새로운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조달 브리핑 송이태입니다. 주무관이 읽어주는 자료가 정말 떡상을 하고 있어요. 떡상. 어 주무관님도 저번주에 비해서 상당히 발도 약간 좀 삐딱하게 하고 자세 좀 삐딱해지신 것 같은데 그래도 됩니다. 저번주에 끝나고 좀 좋은 연락 많이 받으셨죠? 연락 많이 주세요. 아 왜 갑자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 이제 롱런 해야 되는데 우리 품위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오늘도 또 우리 주무관이 읽어주는 자료 조달 브리핑 4월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4월 4일 이 불공정 조달 행위 관리 감독 개선 방안이 공개가 됐다고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가요? 지난해 말 발표한 공공조달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로 네. 불공정 조달 행위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한 겁니다. 그동안에도 관리 감독은 계속해서 해왔을 텐데요. 권한이 부족하고 적발 후에도 처분이 너무 약하다든지 아우. 수동적인 조사로 인해 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공공조달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불공정 조달 행위 관리 감독 4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4대 전략은 예방, 감시, 조사, 처분으로 나눠서 구체적인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조달업체에는 정기적으로 불공정 조달 행위 예방 교육 이수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수요기관은 조달업체 감시 의무가 생겼고요. 조달청은 계약서를 구체화하는 한편 수요기관이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기로 했습니다. 이 예방을 위해서는 조달청과 조달기업 그리고 수요기관이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네요. 법적인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기획조사를 확대한 것이 특징입니다. 조사 협조자에게는 특전을 주고 비협조자에게는 제재를 강화한 것도 눈에 띄고요. 파견과 전문 교육 등으로 조사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공정하게 상식적으로 조달시장이 활기차게 운영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공정하게 조달한 물품들이 이 현장에서 적재적소에 잘 쓰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바로 이 조달청의 업무라고요. 조달청이 2022년 기준 약 23조 원 규모의 국가 물품에 대해서 23조 원이요? 예. 억원이 아니고요? 네, 조원입니다. 간단하네요. 네. 네. 물품 관리 감사를 실시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전체 국가기관 대상으로는 정부 물품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감사를 실시하고요. 일정 기준에 따라서 선별된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을 통해서 실지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실지 감사를 통해서는 네. 물품 관리 실태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점검하는 건데요. 물품 취득 및 재고 관리, 불용품은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잘못된 부분을 집어서 찾아내기보다는 방안을 찾기 위한 감사이기도 한 거네요. 이번 감사에서는 네. 중앙관서와 소속 산하기관에 대해 통합 감사를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보유 물품과 업무의 유사성이 있는 기관들을 함께 살펴보므로 해서 네. 공통적인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좀 물가도 너무나 높아지고 다들 어렵지 않습니까? 네. 어려우시죠? 네. 쉬운가요? 이 정부가 앞장서서 재정 건전성 확보에 노력하는 것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무관이 읽어주는 보도자료 조달 브리핑 두 번의 촬영 소감을 듣고 싶어요. 처음보다는 여유롭고 약간 좀 다리도 떠시고 그러던데요? 네. 그랬나요? 네. 여유롭고 편안한 좀 분위기가 됐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전에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김승환 주무관님께서 5월, 6월 계속 출연하실 예정이신 거죠? MC님이 보시기에는 네. 전에 했던 분보다는 호흡이 맞았나요? 남자끼리도 통하는 경우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사우나도 같이 가고 이렇게 이런 느낌이 또 있어가지고 굉장히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다음번에 네. 또 불러주십시오. 제가 부르는 게 아니고요. 저희 제작자님들 저쪽에 있으니까 연락을 따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조달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